네. 자, 그리고 중국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사드발 지금 악재 지속적으로 좀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모습인데 이 관련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네, 어저께 뭐 말씀드린 내용까지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황교안 그 부총리 관련돼서 질문 내용 중에서 중국 사드 이후에 어떤 보복 논란, 이것은 과연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에 있어서 결국 이것이 정부의 판단이죠.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증거는 없다, 이런 어떤 좀 조심스러운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논리와 또한 서류화가 된다면 결국 이것이 무역 간의 분쟁이 되기 때문에 때리고 있는 것은 맞지만 증거는 없다, 이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 중국발 세무조사 그리고 사드 부지 제공 이슈로 인해서 롯데그룹이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에 좀 껴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시각 현재 롯데그룹 주가 상당히 상승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롯데쇼핑, 롯데제과, 그리고 롯데칠성, 또한 롯데푸드, 마지막으로 롯데손보 등 전체적으로 오늘 롯데그룹 쪽에 상승의 모습 보이는데요. 시장에서 바라보는 의미, 그리고 경제 전략가가 바라보는 의미는 롯데그룹 주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가 그 한국의 그 잠실의 그 롯데 어때 뭐 타운처럼 중국에 상당히 큰 돈을 들여가지고 약 3조를 들여가지고 중국판 롯데월드 타운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여러 가지로 뭐이 이슈를 들어가지고 상당히 현재 그 어떻게 보면 공사가 중지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보면 결국 중국이 결국 가장 중심에는 롯데그룹 관련돼서 하나씩 하나씩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994년 이후에 롯데그룹이 약 10조 넘게 중국을 투자했기 때문에 결국 중국이 올인하고 있는데, 이번 사드 배치 이슈 관련돼 가지고 또한 롯데그룹의 성주 그 골프장 어떻게 보면 사드 배치 그런 부지 제공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 시각 현재 롯데그룹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결국 중국발 가장 피해가 받을 것은 결국 롯데그룹이다,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